나도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누구나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건 또 뭐 없나요? 우리가 스스로 예방하는 걸 뭘까요? 자가 테스트 해야 되죠. 자가 테스트. 테스트를 할 수 있고. 자기 검열. 검열. 네. 검열. 그러면 내가 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. 네. 그렇죠. 그죠? 안 볼 순 없고. 네. 안 볼 순. 왜 안 되는가? 중독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중독성. 중독성은 아까 유지환 씨. 네. 한번 보니까 자꾸 보고 싶어요. 어땠어요? 처음 봤을 때. 딱 하나 처음 다운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다운 받은 계속 보니까 한 200개 되더라고요. 무진장 계속 다운 받는데 그만큼 계속 보고 싶었던. 그렇죠. 네네. 자꾸 보고 싶죠.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잔상이 남고. 음란물의 속성이 뭐냐?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자꾸 본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면 안 돼요. 우연히 네. 봤더라도 자꾸 보는 거는 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인정을 해야지 고칠 수도 있어요. 누구나 나는 예. 좀 이상한 애인가 봐. 나 변태인가 봐. 그러면 안 돼요. 예. 원래 이거는 자꾸 보고 싶은 거야 네, 라고 네. 생각을 해야 돼요. 네, 네.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네. 자꾸 보게 되면은 강한 거 찾아진다는 거예요. 왜냐면 이건 오감으로 느끼는 거라. 거. 자꾸 센 거. 200개를 찾은 거. 센 거. 예. 제가 그래서 아까 아까 이제 자꾸 저 그랬잖아요. 자꾸 찾는 거예요. 그렇죠. 박준규 씨가 아우 좀 아름다운 거 있으면 좋겠어 그랬잖아요. 예. 예.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. 센 거 이미 다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. 착한 사람, 엄마 말 잘 듣는 사람, 공부 잘하는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. 똑같아요. 이거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느 누구나.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센 걸로 가면서 증가한다,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. 실제 궁금한 게 정말 심한 중독이면 약물 치료나 그렇게 정말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까? 실제로 진짜? 있죠. 그 생각만 나면은. 그래서 그 생각을 다운시키는 약을 먹기도 하고. 걔네는 심각해요.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늘어나요, 지금.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. 왜냐면 어릴 때 보게 되니까, 스마트폰. 그래, 맞아요. 어릴 때. 스마트폰 때문에.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, 하도 보니까 웬만한 게 둔해져. 그쵸. 둔감아. 뭐 별게 아니에요. 덤덤해요. 오, 심각해. 그건 아니지.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, 네. 나 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. 뭐 아프지 않은데요. 이렇게 네. 얘기해요. 네.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오감과 무의식과 이미지를 다 파고들었단 말이에요. 둔감해질 때까지. 자, 마지막 단계 뭘 것 같아요? 신동우 씨 모를 것 같아요. 행동으로 실제로 하는 게 아닐까요? 행동 단계. 행동, 그치,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, 그러다 보면, 많이 거기서 봤던 어떤 거를 실제 하고 싶다 해서 행동으로 나가는. 예.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해보니까 네.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요. 네. 자꾸 보는 거에서부터, 네. 그 다음에는 자꾸 센 거 찾는 거, 그 다음에 뭐 아무 거 봐도 괜찮은데, 네. 그 다음에 이제 행동까지 가는 이 단계로. 그러니까 중독해서 행동까지 가는 네. 요 사람이 우리나라 조사에서 몇 프로일 것 같아요? 뭐 얼마 되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. 소수일 것 같은데. 소수일 것 같습니다. 소수일 것 같아요? 네. 5%. 아우, 5%면 많죠. 그럼 많은 건데요? 야동을 본 사람 중에 청소년. 전국 청소년 조사했어요. 많은 거잖아요. 5%라고 적은 게 아니야. 체육관에 농구 보러 갔는데 만 명 정도 깔려있잖아. 500명은 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행동을 제일 많이... KBS